여러분, 귀신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엄마, 저거 안 보여? 뭐? 봤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히 증명은 할 수 없는 귀신의 존재. 아무도 믿지 않는 나만의 경험,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우리 주변의 실제 이야기, 귀신을 보았다 제2편 지금 시작합니다. 1999년 필리핀의 한 휴양지. 여름 휴가를 위해 이곳을 찾은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수영장도 있어. 은지야, 우리 이따가 수영할까? 응! 은지야, 어? 가자! 가자! 그런데 없네. 아, 이거 무서운데요. 아이고야. 은지야, 정신없어. 그만 좀 뛰어다녀. 발바닥 너무 이상해. 오, 와 미치겠다 진짜. 오, 소름 끼쳐. 뭐야? 2층이잖아. 순간 위층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 가족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없는 펜션의 수영장에서 즐거운 여행 첫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하나둘 느껴지자. 왜 여긴 항상 우리만 수영을 하지? 한가롭고 좋잖아. 은지는 어디 갔어? 뭐야? 방금 전에 자기랑 같이 안 있었어? 뭐야? 뭐 안에 들어갔나 보지. 직감적으로 딸아이를 잡던 방 안에 있는 아이를 올려다보던 그때. 뭐야?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보 괜찮아? 애기는 괜찮냐고. 은지는? 엄마 나 여기 있어. 은지야 괜찮아? 아, 근데 응 엄마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친구? 친구? 무슨 친구? 영하는 친구는 되게 착해. 나한테 인형도 줬어. 어? 은지 불길한 여자는 인형을 던져버리고 마는데요. 그녀가 본 것은 딸이 만났다는 그 친구였을까요? 그녀는 참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보, 왜요? 나 아까 수영장에서 누가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 발에 쥐난 거 아니야? 어쩐지 너무 오래 수영하더라. 아니야, 발목에. 은지야! 어머! 점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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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뭐야 이렇게 놀랐어? 어 뭐야 무서워 은지야. 무서워. 제발. 희가 남자 아니야? 아 예능이잖아요 우리. 뭐야, 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심하잖아요. 바닥에 고여 있는 정체불명의 물. 수영장. 어느새 즐거운 여행은 악몽으로 변했고 가족들은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까 지금 아까 그들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진이 바로 제보자가 이야기한 그 장소 필리핀의 수영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았다는 또 다른 사연의 주인공 사연은 이랬습니다. 올해로 7년째 사법시험을 보고 있는 한 고시생.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올해도 역시나 낙방을 하고 말았는데 평소와 같이 늦은 공부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을 옮기던 여자. 그런데 어우 뭐야. 왔어? 왔어? 우리 집에 갈래? 맛있는 거 먹으러? 어머. 가자. 어? 가자. 학생! 네? 저요? 이번이 7번째 떨어졌네. 오. 네? 발목 무겁지 않아? 괜찮은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요? 발목에 누가 붙어 있잖아. 네? 야, 보이나요? 여자의 다리를 잡고 있는 정체불명의 그림자. 그것은 누구의 손일까요? 다음 날. 뭐야?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학원에 간 여자. 하지만 갑작스런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마치 그녀를 쫓아오듯 뛰어올라오는 누군가의 발소리. 불길함을 느낀 여자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다. 현실처럼 생생한 꿈을 꾼 여자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립니다. 학생, 발목 무겁지 않아? 발목에 누가 붙어 있잖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자를 찾아온 경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잘 찍었다. 영숙 씨 되실까요? 저희 엄마 이름인데? 뭐야? 엄마! 엄마 왜?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 되세요? 네, 제가 김영숙인데요. 예, 저기 18년 전에 실종신고하셨던 따님을 찾았습니다. 네?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그 애 지금 어디 있어요?
전에 실종된 여자의 동생.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18년 전. 어, 이 시점이 뭐냐고! 언니를 봐! 응? 언니 좀 보고 배우라고! 도대체 언니는 모든 게 다 1등인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도대체 너는 이게 뭐야 이게! 이 시점이 뭐냐고! 오늘 저녁부터 저녁 먹지 마! 굶어! 굶지 마! 어머! 아우 지영아! 우리 지영이 누가 1등인다면? 우리 지영이 오늘 뭐 사줄까? 피자! 피자? 또! 치킨! 치킨? 아이고 이뻐! 우리 지영이 너무 이뻐! 엄마는 지영이 너무 사랑해! 공부 잘하는 언니와 계속 비교당한 동생은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8년 후 싸늘한 주관이 발견되는 것이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진선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기분 상해. 그런데 이날 이후 여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느낌을 다시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로부터 1년, 여자는 어김없이 올해도 사법시험을 치르게 되고. 놀랍게도 그 후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여자를 그동안 따라다닌 전재의 정체, 정말 그녀의 동생이었을까요?